한 차례 눈발이 지나간 깊은 겨울산, 황량함 속에서도 웅장한 기백을 잃지 않는 이 산의 속살은 어떤 모습일까요? 승윤 씨가 주저없이 다가섭니다. 아, 물 좀 마시고 가야겠다. 물이 많고 물살도 세서 그런지 계곡물이 얼지도 않았네요. 그쵸, 야, 이런 물은 손으로 마셔줘야 또 제맛이죠. 아우, 진짜. 아우, 그래도 물 맛이 좋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던가요? 이 첩첩산 중에선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 뭐야? 왜? 뭔데요? 뭐야, 지금? 근데 이게 추운데, 지금 저기. 보기 와야돼, 춥다. 아유, 승희씨 조심하세요. 정리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는 자연인다에서 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샤워를 하시... 괜찮으세요? 네. 오! 아이고. 왜 이 추운 겨울에 이. 아우. 입술에다가 나오면 이제 따뜻해요. 아유. 생각보다는 따뜻해요. 예, 아우.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저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우, 차가워. 아우, 어떡해. 물 때문에 안 들려서. 아, 그러셨구나. 아, 예. 겨울엔 입수 시간을 5분 이하로 제한하고 냉역 후엔 바로 물기를 닦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인의 안전 수칙이랍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63세. 근데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세요? 겨울에? 보통 사람에겐 특별해 보이지만 자연인에겐 산중에 든 첫 해부터 해온 습관이자 그저 생활의 일부인 거죠. 제가 깨우는 탓인데요. 이 오로지 화목으로 해가지고 물을 데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냉수에다 그냥 그 물 데우기가 귀찮아서 그러면 이 체력이 강화가 됩니다. 온도 차이가 나는 일이 변화 과정에서 그런 면역력이라든지 항백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기는 아직 안 걸려봤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입수를 하셔도 다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나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입술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강요는 하려고. 계곡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오로지 물의 낙차만을 이용해 씻는 것이 자연인의 목욕법이라고 합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 집으로 가는 길. 이 산의 구석구석엔 자연인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계단은 이거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고. 제가 이 냉수 가면 그 루트에 위험해서 이렇게 주위에 산색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놨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일일이 돌 옮겨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위험성은 있지만은 저는 맨발로 했어요. 맨발로요? 예. 아니, 왜 신발을 신고 하시지, 왜? 안전화를 신게 되면은 사람이 방심을 하게 돼 있어. 차라리 맨발이 더 낫더라고요. 안전상으로.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맨발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속옷 입고 맨발로 작업을 한 게 더 안전성이.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인은 편리를 추구하는 도구보단
스스로 조율하는 몸의 능력을 믿는다는데요. 산에 든 이듬해 봄부터 여름까지 꼬박 6개월 공들인 돌계단 덕분에 냉수욕하러 오가는 길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여기가 집이구나. 아, 아, 이 깊은 산 속에 집 한 채가 있었네요. 사실 지금의 보금자리는 자연인이 10살 되던 해 가을 소풍으로 왔던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그윽한 꽃향기에 반해 첫사랑처럼 품었던 그리움의 장소였죠. 때문에 자연인은 그 시절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않고 집을 지었는데요. 아, 형님, 이 계단도 이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맨발로. 맨발로 안 하고. 아, 맨발로 안 하셨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아, 예. 아, 신발 신고 하셨어요? 신발 신고 했지. 아, 예. 자연인이 이곳에 터를 잡은 13년 전 여름, 유난히 비가 잦았고 흙길이 질척거리는 통에 놓게 된 돌계단인데요. 그해 겨울에 만드시느라 이땐 신발을 신으셨대요. 자, 그리고 그때 같이 주워온 돌은 이렇게 집 한켠에서 산중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아, 이게 조리식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판넬. 어. 갱량 판넬. 야, 여기는 뭐 창문이 엄청 크네요. 앞에 조망을 위해서 제가 유리로 처리를 해요. 근데 유난히 나무가 많아요. 이 굵은 소나무들은 원시림인데 집 건물 앞에 이 소나무들을 베란 사람들도 있어요. 방풍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난 놔둔 거예요. 실제로 수령이 1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자연인의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인지 여태 태풍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데요. 또 자연인이 터를 잡으며 심은 겨울꽃, 애기동백과 다양한 과실나무들 덕분에 눈도 잎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 구경 좀 해볼까요? 오, 산장 같네요. 탁 트인 창밖으로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응접실은 자연인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인데요. 장작을 아끼기 위해 구두를 놓지 않아 가끔 때는 난로는 추위를 덜어주고요. 그 안쪽 자연인의 방에 자리한 10년 전 돌아가신 노모의 유품 장롱은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추운데 아궁이가 차 한 잔을. 아, 네. 자연인은 아궁이를 바닥보다 더 깊게 만들어 열 효율을 높이고 또 잠불씨는 차를 데워주는 용도로 쓰는데요. 야, 노하우가 대단하죠?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바닥도 이 대리석이잖아요. 예. 와, 아늑한데요. 오. 이건 뭔가요? 능이버섯 차입니다. 아, 그 귀하다는 능이버섯 차. 아궁이 불 앞 뜨뜻한 대리석에서 마시는 약차 한 잔. 자연인이 13년 동안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랍니다. 식용으로 들어가는 버섯들은 주로 냄새가 없어. 무취, 무취유색. 아, 근데 색깔만큼 뭔가 진한 맛이 있어요. 은은하고 살짝 맞는 뒤에 그 씁쓸한 맛이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 표현을 아주 잘하시구만. 보약차 한 잔에 몸도 맘도 녹아드니 승현 씨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 이 조기 아닌가요, 조기? 예. 어, 조기가 또 이거 걸려요. 아, 말이 되도 않습니다만은 빼먹고 이제 그건 남았네. 어우, 반갑네. 산에서 또 조기를 보니까. 아, 요건 또 시래기. 겨울철의 필수품. 한파가 닥치기 전 마련해둔 말린 생선과 면역에 좋은 시래기. 겨울에 산중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오! 오, 갑자기 또 분위기를 더 좋게 하는 이 달력이. 와, 왜 또 이 달력을 여기다 이렇게. 아, 네. 아니, 뭐 승윤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다 마셨으면은 좋은 거 하나 또 있어. 아, 또 있어요? 맛만 보여줄게. 아, 네. 가자. 아, 네.